여자 본명이고요. 79년생이니까 김희. 김희. 임신. 임자. 무기. 기우. 기우? 예, 기우. 계좌도? 네, 순행이요. 임신 계획. 구대훈이고요. 42살. 이 격과용신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 정관격에 용신 없이 격만 있고 중관사주예요. 근데 이 중관도 관산혼잡이 준해서 보나요? 자, 중관을 우리가 관산혼잡을 볼 것이냐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중관을 그냥 살로 봐야 되느냐, 그냥 있어도 된다고 봐야 되느냐를 볼 때는 일간의 신강신력을 따져야 돼. 일간이 관사를 두 개 있어도 견딜만한 상황이 충분히 된다. 네? 그 정도 힘이 있다면 그냥 관사를 보면 중간을 그냥 괜찮다고 보고, 근데 일간이 신약한데 중간에 두 개 있으면 그거 살이야. 그럼 이거는 일간이 강하니까. 강하잖아, 이 사람. 그러니까 그냥 중간도 그냥 쓰는 거예요. 네. 쓰는 거. 네. 이 갑대운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기토가 두 개나 있지만은 연관과 시간으로 지금 떨어져 있음에도 이 기토가 두 개의 갑목 한 개라서 그 갑대운을 갑기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네. 그렇지. 왜냐면은 운에서 오는 것, 운에서 오는 것은 막상 합을 하려니까 이놈하고 하고 있어. 이놈하고 하고 있어. 못한다고. 또 어떤 역학자들은 같은 기토 두 개 중에 강한 거하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있는데 어느 게 강하냐 그러면 기미가 강하겠죠. 네. 기호보다. 네. 이거하고 한다 이런 사람은 있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입증이 좀 잘 안 된 거고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안 한다. 그럼 뭐 이게 을목이 아니고 갑목이니까 어차피 기토를 날리지는 못하지. 못하는데 식상이, 정관 입장에서는 식상이 껄쩍지근하잖아요? 식신이? 그래도, 정관 입장에서는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나를 묶지 않는다면서는 갑목도 자유롭고, 기토도 자유롭고. 이럴 때는 그냥 식신도 정관 입장에서야 식신이 그렇죠. 쳐먹는 걸로. 그리고 이때는 그러면 어떠냐? 이때는 식신 대운이에요, 그죠? 네. 식신 대운. 그럼 이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 어쩐지. 예. 예. 이때 공부 좀 한다니까, 이때? 네. 그럼 이 사주는 지금 그 일간이 이렇게 강한데 지지로 그 비거분이 더 오는 거는 별로겠죠?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정관 쓰는 거는 정관으로 비거분이 자꾸 들어오면은 정관도 부담스럽거든. 그치. 계속 이게 맞짱 뜨려고 계속 얘한테 대단히 들이미는 거하고 똑같잖아.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관으로 인계수가 들어오는 거는 안 좋은 운이에요. 분명히 안 좋은 운. 일단 지지로 들어오는 거는 이 기토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 있으면 이거 유지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참 그런 게 이 병자 정축대운에 네. 대한 질문인데요. 이 기토 이 정관인데 이 기토가 이 비겁을 확실하고 완벽하게 이 토국수로 눌러놨다고 판단하면은 이 정관의 재성용신 성격된 사주가 될 수 있는데 이 기토가 임수를 제대로 눌러놓지 못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병자 정축대운에는 비겁들이 재성을 극하는 빌미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힘든 운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자, 기토가 이 이제 비경급제를 누르냐 안 누르냐? 네, 사주 완국에서는. 자, 기본적인 개념에서 이게 이제 허탈하면 못 눌러요. 네. 자, 그러면은 힘의 균형이 같으면은 무조건 기토가 누르다 봐야 되죠. 네. 왜? 토국수하니까. 네. 그다음에 기토가 임수보다 힘이 좀 딸려도. 눌렀다고 봐도 돼. 왜?
이기는 놈이 이기는 놈이니까 어차피 내가 이 칼을 내가 가지고 있고 저는 이 임수는 칼이 없고 기토는 칼이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떡 봐야 돼. 우리 재성은 좋은 거야. 임수가 통보는 훨씬 더 센데 이렇게 봐야 돼? 기토도 신금의 통보네. 기토의 통보네. 근데 제가 밑에 지지에서 신자 삼합하잖아요. 월지는? 월지는 미토가 극하는 거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돼요? 뭐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 힘 세게 할 때, 비교할 때. 하, 그걸 따지 미토가 토곡수 하잖아요. 토곡수 하죠. 그걸 어느 정도로 잡아야 그러니까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천간에서도 토곡수 해주고 있고 네. 지지에서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기토가 충분히 힘이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병자정 축대운을 지나온 다음에 한번 물어보면 좋은데 지금 이 사람이 어차피 지금 병자정은 와 있잖아 지금. 네, 나이가 지금 42살이니까 병자대운이 이제 시작이에요. 괜찮아. 병대운이야. 그러면 이 병화가 들어와도 병화가 들어와도 미토의 통을 통근이 안 되면은 별 의미가 없는데 제 생각은 못 해주니까. 임수는 기토한테 눌려 있기 때문에 병화를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빳빳이 살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정화 때도 괜찮아요. 정화 때는 정화가 일간하고 합을 안 하고 비견이 두 개 있기 때문에 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또 재생관을 해주는 거예요. 이 경만 있던 사주에 용신이 들어왔죠. 용신이 들어왔지.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인 것 같아요. 무는 관상상잡이라 안 좋은 거예요? 무대운은? 무대운은 안 좋죠. 무대운은 관상상잡이지. 그렇죠. 일단은 이때는 안 좋은 거예요. 이때 정관을 쓰고 있는데 편관 들어오면 간사 혼자 잡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참 임자일주여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간사 혼자도 힘 세기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지. 누가 힘이 센지를 따져야죠. 아니. 그건 아니야. 정관이 이미 내 사주에 정관이 있는데 네. 정관이 있는데 편관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편간이 강하냐 정간이 강하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 따져서. 아니, 정간이 강하면 편간도 강한 거야. 통근체가 똑같고 모행이 똑같은데. 왜?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 통은 토고 목은 모고 다 똑같은데 뭐 편간이 강하냐 정간이 강하냐 어딨어. 그러면 다 똑같게 돼 있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간사론적으로 봐야 돼서 간사론적으로 안 좋은 거 봐야 돼. 이제 정관이 없었다면은 이 사주는 무토가 들어와서 무토운도 괜찮아요. 이제 정관이 없었으면 연관이 없으면 없었으면 무토운 좋아. 왜 편관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게 동주양인의 편관 버튼인 거 이게 원래 우리 편관격에 동주양인에서 용신 없어도 성격으로 본 적 있죠? 봐라 그랬잖아, 내가. 그게 이거예요. 그게 동주양인이야. 아무리 동주양인이라도 관사론 잡은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어, 그건. 편관은 견디는데. 편관은 견디는데. 근데 옆에서 도와주나요? 옆에서 도와주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 신금이 자수한테 합을 하면서 이게 수가 엄청 강해졌잖아.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했어. 왜냐면 동주양인은 임자, 영호, 무어 세 개거든? 네. 양간만 있어, 동조양은, 양인은. 예? 세 개인데, 이것만 가지고 편간에 대항하기는 약한 거야. 그래서 바로 옆에 자 옆에 진토가 있거나, 신금이 있거나, 예? 오 옆에 임목이 있거나, 숙토가 있거나. 그죠? 이렇게 돼서 좀 이 화를 더 강하게 만들어, 화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때, 마찬 뜨는 거야, 편관하고. 편관을 힘으로 펴려고 그러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고, 그냥 마찬 뜨는 거야. 그게, 편관객에 용신이 없어도 성격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동주양. 그러면 이게 신자로 해서 도와주는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금생수로 해서 도와주는 신자? 금생수가 아니고. 신자 합으로. 이게 수로 바뀌어버렸잖아. 월지라는 본성은 변하지 않지.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 이 자체가 수로 강하게 바뀌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네. 동주양인으로서 네. 저는 여기까지. 네. 자.